택배 왔습니다. 어? 택배 왔나 보다. 택배다 택배 캐캐캐. 택배다 택배 캐캐캐. 어? 너네 집에 뭐가 자주 오네? 아, 이거 왔나 보다. 뭐 시켰어? 뭔데 그게? 마리모 키우기. 마리모 키우기? 오! 나 그거 알아. 주록색 동그란 거. 나도 들어본 적 있어. 재밌겠지? 그럼 한번 열어서 해보자. 좋지요. 짜잔! 마리모 키우기. 먼저 마리모 어항을 꾸며줄 건데요. 와, 재미게라 캐키케. 어항 뚜껑을 열어서 자갈을 조심스럽게 부어줍니다. 부어 부어. 우와, 자갈 색깔 예쁘다. 예쁘지? 반짝반짝 빛난다. 나머지 자갈도 부어준 다음에 이 안을 또 예쁘게 꾸며줄 건데 귀여운 토끼 인형 한 쌍을 넣어줍니다. 슉. 아, 귀엽다. 부럽다. 나도 마리모 키우고 싶다. 엄마한테 강아지 입양하자고 엄청 졸랐더니 마리모부터 먼저 잘 키우면 그때 생각해보겠대. 캐캐캐. 맞아, 우리가 엄청 잘 키워야 돼. 우리가 이거 대망의 하이라이트 마리모를 넣어줍니다. 동글동글 진짜 귀엽다. 귀엽다 캐캐캐. 이렇게 넣어주고 자갈이 흐트러지지 않게 물을 살짝 부어주면 돼. 우와, 차오른다.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 완성. 조심스럽게 잘 있어라. 너무 간단하다. 마리모야 잘 자라. 너네 마리모에 대한 전설 알아? 마리모 전설? 응, 엄청난 전설이 있어. 옛날 옛날에 한 부족의 족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딸이 있었대. 아빠, 이번 생일 선물에는 랍스터 볼펜을 주세요. 이거 맞아요. 역시 아빠 최고. 그래 우리 딸. 족장은 딸이 원하는 거면 뭐든 다 해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야, 많이 잡혀라. 그 마을에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평민 출신 청년이 있었어. 고기야, 잘 잡혀라. 휴, 오늘은 물고기가 많이 없나 보네.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잡히지가 않았으니. 어, 저분은? 그 청년은 첫눈에 반해버렸어. 아니지, 저분은 족장의 딸, 귀족인데 나 같은 평민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고기 많이 잡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고기 많이 잡았죠? 사실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가 없네요. 케케케. 오늘 고기가 많이 없나 봐요. 근데 너무 예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저건 랍스터 집게 아닙니까? 아, 이거요? 여기 어디 랍스터가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 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캐캐캐! 아니에요, 이거는 볼펜이에요. 아, 볼펜이에요? 아,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었네. 한번 만져봐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오, 오. 아! 웃는 것도 진짜 예쁘다, 캐캐캐.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됐대.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족장은 엄청 화를 내면서 두 사이를 띄어놓으려고 했어. 저 평민이랑은 절대 안 된다.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거라. 어? 아버지! 아버지! 아빠는 저리 반대하시고 보고 싶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방 안에 이렇게 갇혀있어야만 하다니 너무 속상하다.
여기 위험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우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맞아요. 저는 싸울 자신 있습니다. 목숨이 사라지더라도 지킬 거예요. 저도 목숨을 걸더라도 싸울 거예요. 나갑시다. 아니, 너는 내가 방에만 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아버님, 저희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아버지! 사정이 딱하군. 너네들의 소망이 그러하다면. 어? 저분은 천사? 너네 그 간절함을 받아 너희 둘을 마리모로 승화시키겠다. 마리모? 두 사람을 마리모로 승화시켜 깊은 물로 안내하라. 소망이 간절한 만큼 수면에 다다를 것이다. 그러하게 된다면 둘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이야기가 너무 슬퍼. 꼭 물에 닿아서 그 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치? 그러려면 우리가 잘 키워야 돼. 근데 마리모 그냥 두면 알아서 자라는 거야? 응, 마리모 밥이 있어. 우와, 그럼 밥 줘보자. 캐캐캐. 그래, 마리모 밥을 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진짜 조금, 요만큼만 주면 돼. 먹고 잘 자라라. 밥까지 주니까 진짜 잘 자라겠다. 맞아, 캐캐캐. 자, 오늘도 신나게 마리모 키우기 대성공! 예예예예, 너네 그거 알아? 뭔데 뭔데? 옆 학교에 김 잘생 있잖아. 그 엄청 잘생기네? 그래, 영어 이름으로 잘생 김. 어어, 걔가 왜? 걔가 우리 학교에 좋아하는 애가 있대. 히카! 그게 누군 줄 알아? 누군데 누군데? 그게 우비키라는 소문이 있어 뿌. 말도 안 돼. 다들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왜? 아무튼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우비키라니 뿌. 아니 내가 왜? 뭔데 그래 뭐? 뭔데? 저, 저기. 어? 나는 잘생김? 나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번호 좀 주라.